반갑습니다. 김재민입니다. 오랜만에 버스 수리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케이블은 제가 영상은 찍어놨는데 이게 겨울에 올릴지, 저는 겨울에 올린다고 했는데 겨울에 올릴지 여름에 올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찍어놓은 영상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잘라놨어요. 보시면 뭐 전기를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5를 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수치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접지를 만들어주는 케이블이죠. 거기에 멀티 콘센트죠. 거기에 케이블에 이제 그 값을 보면요. 이게 1.5일 거예요. 뭐 여기 적혀 있습니다. 1.5mm 선이 세 가닥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가정집의 콘센트 벽에는 단선으로 된 2mm를 많이 쓰거든요. 1.5mm 전선이 보통 멀티탭에 많이 쓰는 건데 1.5mm는요. 지금 이 선보다 얇습니다. 구리 선이. 제가 봤을 때 이놈은 거의 2mm예요. 미국은 전기가 100V, 120V, 한국의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출력을 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이 두꺼워져요. 그만큼 열 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상. 그래서 한국이 220으로 승합을 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제품의 그냥 표준형,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굵기가 한국에서는 1.5 굵기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쓰려면 이 케이블로 가져와서 쓰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케이블은 지금 여름에 맞지 않지만 콜드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굉장히 강한 케이블이라는 말이죠. 자, 이거를 뭘 할 거냐. 아직 제 버스에는 전기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뱅크로 해서 지금 현재 조명을 가동시켰고 오늘 드디어 220을 줄 거예요. 220 전기를 줘서 냉장고를 돌릴 수 있게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전기 이제 처음으로 캠핑카 기본 원리인 외부 전기를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외부 전기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소파고요. 소파 밑에 보면 제가 미리 저쪽에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지금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 보이시죠? 세 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전기선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뒤쪽 트렁크 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케이블을 플러그를 만들어 봅시다. 저만큼 선을 넣었으니까.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좀 까다롭네요. 이 콘센트 만들면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려 본 건 좀 처음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꼽아 봅시다. 이제 자, 보시면 저쪽 구멍으로 해서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 본래 이쪽 자리가 배터리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쪽 자리 말고 이쪽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에 이제 케이블을 수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넣어서 수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 코드로 나와서 이제 쓸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콘센트 보이시죠? 여기다가 한번 꼽아 봅시다. 이제 자, 꼽습니다. 자, 꼽았습니다. 자,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죠, 선이. 이거 보이시죠? 넘어와서 여기에 릴선에, 아, 릴선이 아니다. 멀티탭에 지금 붙였어요. 지금 이제 꺼짐이고 켜짐으로 짠. 드디어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냉장고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냉장고 선 가져왔습니다. 냉장고 선을 꽂고 파워 온. 오! 소리 들리세요? 냉장고가 동작을 해요. 여기는 램프가 없어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냉장고 소리가 납니다. 들려드릴게요. 제 마이크로. 뭔가 소리가? 자,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도 동작을 하게끔, 어? 불 들어왔다. 끄자. 전자파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작업도 완료를 했고 전기 공급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뭘 할 거냐면 이제 여기를 12V를 자동차 안에는 들어오니까 자동차 안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말고 외부 배터리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써서 이제 12V 전기를 시동을 안 켜고도 배터리 방전 없이 쓸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설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 그거 설치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